집중력이 좋았죠. 박주 선수와 똑같은 체제를 갔는데 허영우 선수, 박주 선수의 다크를 보자마자 한 개 생각나는 거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 최근 그 분위기상 이 비슷한 빌드, 그러니까 네. 이 다크루 승부가 아니라 평범한 그런 진행을 서로 했더라면은 박지호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서로 전략상으로 하면서 진짜 끝 차이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한번 정찰에 들어가서 박지호 선수 체제를 확인했던 허영무 선수였는데 네. 아, 박지호 선수는 허영무 선수의 체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로브였어요. 다크템플러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프로브로 확인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박지호 선수는 자신의 갈등만 가느라고 허영무 선수가 뭘 하는지 뭘 그렇죠. 주선하는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네, 독이 찍고 다크를 더 찍은 쪽은 허영무인데 박지호 선수 바로 드래곤 뽑았어요. 예, 그렇죠. 또 이 병력들이 지금 엇갈렸습니다. 예, 지금 저 센터 쪽으로 지금 좌쪽으로 좌측으로 해서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허영무 선수의 프로브가 이제 꾸물꾸물거리는 걸 봤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가 조금이라도 허영무 선수가 다크 템플러의 여지가 있다라면은 두 번째 다크 템플러는 돌아갔거나 앞마당에 파일론 그리고 포톤 캐논 먼저 지어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플레이를 안 해줬고 오히려 단단하게 맞아 대처해주는 것은 허영무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서 입구 쪽을 한번 끌어보려고 했는데 허영무 선수의 다크템플러는 안쪽에 들어갔습니다만 박주 선수의 다크템플러는 허영무 선수 뭔지 구경도 못했어요. 뭐 다크가 아니라 그냥 저 질럿과 드라군이 온다는 사실만 박주 선수가 알았더라도 예. 수비적으로 다크 한기 정도는 대치를 했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허영무 선수의 그 움직임이 꽤나 좋았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던 박주 선수는 패자전으로 내려가고요. 허영무 선수 승자전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박성균과 신재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두 번째 경기 승자가 허영무와 MSL 티켓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경기를 펼친 박성균 선수, 위메드 복스의 에이스 테란인데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만 쫙 보여주고 있어요. 예, 뭐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만 그 예전에 MSL에서 우승할 때에 네. 그런 그 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도 패배라고 또 탈락을 했죠. 예, 김성욱 선수에게 1-1을 숙패라면서 온게임 내에서 주저앉는 스타리그 못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확실히 프로리그에서는 3연승을 하면서 팀을 이제 상위권까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 저그전 패배가 좀 오늘의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2007년에 김태경 선수를 잡아냈던 박성균이에요. 아, 그렇죠. 뭐 이때 마재현도 잡고 최현성도 잡고 잡기 힘든 그런 네. 선수들만 다 잡고 올라갔던 박성균이었는데 그때 절정에 올라있을 때 한 두 번, 한 세 번까지도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남은 리그는 MSL밖에 없는 박성균 선수예요. 네, MSL만 남아서 오늘의 경기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 부어야죠. 네, 상대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이스트로의 에이스 신대근 선수. 정말 잘할 때는 이 선수가 기가 막히지 않은데 네.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은 정말 어이없게 패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 12차 예선부터 해가지고 7번째 MSL 도전입니다. 중간에 한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2연패 하면서 광속 탈락을 했던 신대근 선수거든요. 어떤 이스트로의 진출자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거 에이스 신대근 아니겠어요? 네. 보여주고 신대근 선수가 이스트로의 첫 번째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그렇죠. 평가 등급 빕니다. 신트리오의 이뤄놓은 이스트로의 저거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에이스이기 때문에 분명 평가 등급은 A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이 개인 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타이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신대근 선수는 그런 타이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스트로의 에이스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에이스라면은 적어도 개인 리그 하나쯤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대회를 이번 대회로 만들어야겠죠. 네. 자, 박성균과 신대근 선수가 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상대 신대근과 박성균 선수 팀에서 하는 역할은 비슷비슷해요. 과연 어떤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장 비잔티움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비잔티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테헤란 위메드 폭스의 박성균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신대근 선수죠. 이스트로의 저그 신대근. 네, 뭐 아까 그 1경기에서 박지호 선수가 그 마지막에
아, 다크아칸으로 합체했던 그 장면을 또 떠올려 보면은, 아, 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졌으니까. 네. 그런 거겠죠. 아, 뭐, 패배의 그런 세레모니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과거에는, 정말 과거에는, 다크로 상대방 크로스 잡아내려고 막 뛰어가다가, 실수로 막 다크아칸 합체를 던지고 막 망해버리는. 네. 태란 상태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 몇 번 나왔었는데 취소가 안 되죠. 진짜 할 게 없습니다. 태란 상태로 느끼는 네. 데크 쪽으로 들어갔는데 막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크 템포가. 예, 두 귀를 이렇게 밀어서 계속 넘어려는 움직임을 취해보긴 했습니다만 자신에게 이제 원망하는 그런 액션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 어제 스타리그 경기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종격도 동일하고 박성균 선수가 이제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두 번의 원베럭 더블을 한 경기 메카닉 네. 가져갔었는데 역시나 신능은 선수 또 공격적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네. 오, 부드러운 스포닝풀 바로 지금 올렸고요. 오버로드 찍었습니다. 네. 와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예. 이야 이거 예측은 이게 미리 예.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 예 미리 저희가 적어놓은 그러니까 건데 제가 예.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 가능성이 그렇죠.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예. 바람이 예. 피해 지금 뮤탈리스 그 구드론까지 지금 갔습니다. 예. 저도 저 정인호 해설의 그 예측을 보면서 예. 에이. 라고 해놨습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로 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예철이 뮤탈리스크 운영 그리고 원팩 더블의 메카닉 조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 아, 이 저그들이 또 요새 야가서 후예철이로 어? 바로 아 이건 아 바로까지 지금 찍힐 수가 있거든요. 자 신대근 선수가 최근에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예. 이런 곳에서 구바럼을 시작하는 빌드를 자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베이스만 너무 영향을 해가지고 자원의 힘을 실어줬거든요. 아, 박성균 선수가요? 네. 어느 정도 100만 채우고 지금 드론 빼버렸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지금 바로 돼요. 말 그대로. 아, 걸렸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예. 야, 이건 쾌재를 부르죠. 예. 지금 보자마자. 예,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인데. 그렇죠. 박성균 선수는 그래도, 예, 그래도 설마 뭐 구드론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네.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전팀의 윗자리 아랫자리이기 때문에 러시거리가 가깝고요. 가까워요. 자 이거는 계속 저글링 찍어줘가지고 불러줘야죠. 아, 예측한 대로 지금 구바럽 자 저글링까지 위쪽 올라갑니다. 아, 봤어요 봤어요. 난리 났죠. 예. 난리 페럭스가 지금 완성도 안 됐는데 머릿속이 하얘지죠. 아, 아주 하얘져요. 아 이렇게 되면은 SDB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앞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아, 그 박성균. 박성균이 그 무서운 선수를 다 잡아내던 박성균이 예. 이렇게 허무하게 집니다. 아, 와. 정말로 어제 경기에 아픔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이런 네. 상황에서 초반 저글링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박성균 선수. 예, 그렇죠. 노벨 더블 코멘트 안 나왔던 전략은 가장 좋아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역시. 세대! 세대! 경기 끝났습니다. 아, 예측한 대로 9만원. 구바럭을 시도를 했는데 더블 커맨드였어요. 그것도 노베럭 더블 커맨드. 야, 예, 저는 진짜 아니, 설마 했습니다. 또 이런 구바럭은 자주 사용되지 네. 않는 그런 아, 요새 그 저그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노베럭 더블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전략이 만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버리네요. 야, 절묘하게 여기 교차가 되네요. 예. 아니, 정말 예상하기도 힘든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베럭 예. 더블 했을 때도 머리는 초반부터 많이 눌러주고 벙커까지 건설하게 하면서 테크트리만큼은 미치겠다란 신대근 선수의 의지였는데 확실히 뭐 그냥 더블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야 신대근 선수의 어떤 초반 저글링 글쎄요. 근데 최근에도 몇 달 안에 이런 경기를 신대근 선수가 몇 번 보여준 바가 있어서 박성윤 선수가 설마 했겠죠. 예. 최근 경기 살펴보면은 이게 운영보다도 이 전략적인 승부를 선수들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경기도 그렇고 2경기에서도 좀 빠른 저글링 선택을 해가지고 예. 한타에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아, 또 저런 자주 사용되지는 예. 않는 그러니까 뭐 한 5경기 하면 한 경기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전략들을 오늘 양선두가 네. 같이 이렇게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초반 승부가 나버리게 되는데 네. 어쩌면 참 아쉬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죠. 이 두 분께서 오늘 1경기, 2경기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경기 다크템플로 나왔고요. 두 번째 경기는 구드론 바로 저번링으로 끝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그 MSL 그 분석실이 예. 존재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정확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져 네. 있었어요. 12분 때문에. 30초 이후에 페이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아, 이게 또 확실히 좀 중계 외쪽으로도 이게 업이 되더라고요. 예. 맞추는 순간에 좀 업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박성윤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확실히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네. 자원을 더 빠르게 가져가서 모험수를 던져야 안정적으로 승리를 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것도 같은데. 그렇죠. 결국엔 그런 또 무리수가 독이 돼버렸네요. 네, 정말 빠르게 네. 1경기, 2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승자전 경기는 허영무와 신대근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